서진이를 물어다 한정욱 복단지한테 대해줘? 오민규 핸드폰. 서진이가 갖고 있던 그 핸드폰. 네가 본 거 아니야? 그래서 그럼 내가 언제까지나 당신들한테 이용당할 줄 알았나? 내가 아직도 당신들 하수인 노릇할 줄 알아? 너 이러다 네 명이 온전히 못 살 수 있다. 마음대로 해봐. 근데 그건 알아야 될 거야. 날 이렇게 계속 건드렸다간 내 입에서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라는 거. 뭐라고? 네가 날 배신해?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? 그깟 우민규 핸드폰? 나한테서 얼마나 많은 단서들이 복단지 그 여자한테 흘려들어갈지 잘 알 텐데 왜 벌써 이 후들갑이야? 너야! 이거 너야! 단지 씨! 그 사람 죽고 나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데요? 우리 햇살이랑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데요? 알아요! 다 알아요! 박서진 그 여자가 이런 짓을 한 줄도 모르고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요! 그러니까 이제부터 알아내야죠! 이제 시작이에요! 아버지... 미안하다, 애미야. 아버지... 내가 그때 민규를 말리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. 내가 널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게 만들었다. 반가의 탓이야.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는데요? 박서진 그 여자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. 우리 식구들을 박서진 그 여자가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요. 애비,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오민규 씨 사고 꼭 밝혀내. 예, 그럴 거야.